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일곱 가지 표징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사가가 하나는 가나 혼인잔치, 두 번째는 왕시 갈리인들의 아들, 세 번째는 38년 동안 병자, 네 번째는 빵 다섯 개로 군중을 배불리고, 다섯 번째는 갈릴레아 호수를 걸어다니시고, 여섯 번째는 태생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일곱 번째는 나자로를 살리고, 이 일곱 가지의 표징을 통해서 왜 일곱 가지인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표징 외에도 다른 많은 표징이 있었다. 나온 거 보면 더 있었는데 일곱 개만 하는 것은, 일곱은 완성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7이라는 숫자가 완성된 완벽한 숫자다. 여튼 첫째 가나 혼인잔치의 표징은 구원의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알려주고, 혼인잔치죠, 혼인잔치, 기쁨의 잔치. 그 다음에 마지막 기적은 나자로의 소생입니다. 나자로의 소생을 통해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그러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면서 기쁨으로 생명으로 충만한 공동체 선물을 줬고, 그 다음에 나자로의 소생을 통해서 죽음의 세계를 극복하는, 죽음의 세계가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지 않는 그런 은총을 세상에 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죽음이 굉장히 두려움의 존재였죠. 죽음만 생각하면 그냥 막 오금이 저리는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죽음아 내 독침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이 나온 거죠. 이제 나자로의 죽음에서, 나자로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가족들이에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가 죽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죠. 나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러셨다. 예수 뭐라고 그러냐면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왜? 죽음에서 소생을 하면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죠.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은 사람이 죽으면 8시간 만에 무덤에 안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3일장을 하죠. 3일. 근데 거기는 지중해성 기후라서 이게 금방 부패해버리기 때문에 8시간 안에 무덤으로 묻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려줄 때쯤에서는 이미 무덤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봐야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틀을 더 지난 다음에 간 거죠. 이틀 지난 쯤에 간 거는 썩은 냄새가 난 상태에서 부활 소생시켜야 한가롭겠다고 그러지. 에? 죽을 똥 말똥 하는 사람, 이렇게 막 죽은 사람 살려내면 아 이거 가사 상태에 살린 거다 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이틀 후에 가신 것 같아요. 그건 나도 모르지만 하여튼 나중에 가서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왜 이틀 후에 가셨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그 나자로의 죽음에서의 소생을 염두에 두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여하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유다로 가자 했더니, 아이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제 죽이려고 하고 있고,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는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또 유다로 가서 나자로를 이제 살린다고 하니까 아이 또 가면 안 된다. 당신 가면 죽는다 이렇게 말리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낮은 12시간이 되지 않느냐, 사람이 낮에 걸어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어디에 걸려내지 않는다. 이건 이제 비유 이야기인데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게 무슨 뭘 이야기, 갑자기
예수님이 유다로 가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할 때 그냥 낮시간이 나오는데 이거 비유 이야기. 자, 여기서 낮은 12시간이 되지 않느냐? 이건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고, 사람이 낮에 걸어 다니면 낮은 비유예요. 당신이 살아 있을 때를 낮을 상징하는 거. 내가 있을 동안은 세상의 빛을 나를 통해서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어둠의 세력에 걸려 넘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고 하지 않고 그들이 잘 아는 격언 하나, 낮은 12시간이 되지 않느냐. 유다는 12시간을 낮은, 12시간은 낮이고 나머지 12시간은 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낮은 12시간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은 지금 낮 시간이지 아직 밤 시간이 아니다. 왜냐하면 낮 시간, 예수님이 지배하는 시간, 밤 시간은 이 어둠의 세력들,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아직은 이렇게 세력을 못 쓰는 시기라고 보는 거예요. 아직 영광의 때가 아닌 거예요. 죽음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런 거를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 친구 나자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워야 되겠다 하는데 제자들은 잘 못 알아듣고, 아, 잠들었다면 일어날 텐데 왜 가냐 그랬더니 나자로는 죽었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하튼 예수님은 나자로를 살려냅니다. 이 아까 영화를 한번 보면서 여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아 저놈은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막 예수님에게 막 그냥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나자로가 죽었고 이제 무덤 앞에 가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돌을 치우라 하니까 마르다가 냄새가 납니다. 이미 다 죽었는데 3일이나 지났었는데 무슨 헛수고 하시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어? 왜 이래?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어둠의 세계, 죽음의 세계에 명령하는 거예요. 라자로야 나오너라. 이런 인류 역사에서 이런 사람이 없어요. 죽음의 세계에 명령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진 게 없는 거지. 최초이자 마지막 예수님이 죽음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어서 썩은 냄새가 다 났던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 그러면 밥맛이 있겠어요? 기겁을 하지. 하여튼 그 장면이에요. 보세요.
오! 여기 나왔다. 강시. 응? 강시예요, 뭐예요? 어.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거야. 어때요? 느낌 있어요? 여기. 그를 풀어줘 걸어가게 해라. 이렇게 믿게 된 사람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유다인들은 작당해서 예수님을 진짜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 다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는 세력들이 이제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 세력을 키워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죽음의 위력을 무력화하셨다. 이제 죽음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구나. 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문이다. 내가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그랬는데 생명으로 가는 문이다. 아, 죽음을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죽음에 대해서 평생 동안 연구한 사람이 큐블러 로스예요.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는 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이런 분은 성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은 평생 동안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요즘에 호스피스라고 그런 게 나온 게 아마 이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 이분의 덕분이라고 볼 수 있죠. 옛날에는 죽어가는 사람 그냥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는데 이분을 덕분에 죽음을 잘 이해하게 됐고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이 존엄성을 유지하고 죽을 수 있도록 도와줬고 그래서 이분은 거의 죽었던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있죠? 그거를 바로 가사 체험이라고 합니다. 죽음을 가짜로 체험했다고 보는 가사 체험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죽었다고 한 사람이 뭐 몇 시간 만에 또 며칠 만에 살아난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연구했어요, 이 사람이. 연 세계 돌아다니면서 2만 명을 인터뷰한 거예요. 근데 그 2만 명의 인터뷰를 한 결과 그 특징을 발견한 거예요. 특징. 뭐냐면 당신이 그 죽음 들어갔을 때 다시 나오고 싶었습니까? 아니면 그 죽음 계속 머물고 싶었습니까? 물어봐요.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가사 상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싶어요? 대부분이 응답한 게 다시 나오고 싶지 않았다는 거. 어쩔 수 없이 나왔지. 자기가 깨어났지. 그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그게 좋더라. 그렇다고 오늘 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가 이 죽음의 세계에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일단 죽고 나면 무언가의 이 통로를 지난다는 거야. 통로를 착 지나는데 그 통로 지나는 사이가 괜찮다는 거야. 무슨 두려움이나 그런 게 아니고 괜찮은 세계라는 거야. 그래서 가서 이제 정말 죽었던 남편을 만났는데 다시 들어오고 싶지 않다는 거야.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깨어나가지고 들어왔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많아요. 사후 세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도움이 돼요. 하여튼 이분은 죽으면서 나 죽을 때 울지 마라.
그리고 하객들에게 봉투를 하나씩 나눠줬어요. 봉투를 나눠주고 내가 죽을 때쯤에서 이걸 열고 거기 써진 대로 나를 위해서 이거를 봉헌해다오. 뭐라고 써졌냐면 그 봉투에다가 나비 한 마리씩을 넣어, 산 나비. 그리고 나비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육체 번, 나비가 그렇잖아요. 번데기에서, 번데기에서 번, 그 번데기를 벗어버리고 살아있는 나비로 이제 하잖아요. 마치 우리 육체는 애벌레처럼 육체는 남지만 우리 죽음의 영혼은 새로운 나비가 돼서 온 세상을 행복하게 난다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살았어요. 자기가 연구한 결론이에요, 이게.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죽겠다고 하면서 장성곡을 부르지 말고 찬송가를 부르라고 하고 부탁하고 갔어요. 괜찮죠? 이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겠죠? 보세요.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 전에 번데기가 된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번데기는 사라지고 아름다운 나비가 태어난다. 육신은 번데기처럼 사라지지만 영혼은 나비처럼 훨훨 하느님의 나라에서 날아간다. 좋은 이미지죠?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해서 내가 죽게 되더라도 또 다른 행복의 세계가 있다 생각하면서 살아갔다. 이거지. 응? 자, 옆 사람 쳐다보고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한마디.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 분 나는 예수님이라고 봐요. 예수님이 당신이 부활하셨고 또 나자로를 소생시키고 예수님과 마르다를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루하러 오게 되고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나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이 거리는 그렇게 그러니까 베다니아와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15스타디움이니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뭐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머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냄새 날 때까지 기다렸다고 볼 수 있죠.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이제 주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런 이야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언젠가는 나중에 세상 종말에 부활한다는 걸 믿죠. 그건 돼요. 근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뭐 도대체 무슨 소리냐. 여기 살아있는 사람 안 죽은 사람 있어?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는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육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하느님 안에서 사랑의 관계에 참여한 사람은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 신앙 안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믿느냐 했을 때 마르다는 이때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해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그 두 번째 영원한 두 번째는 마르다는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지금 주님 안에서 친교를 이미 맺고 사랑을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이 된다는 그거는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